아빠네 집에 가고 있습니다. 저희 고양이들이 10살, 11살 되거든요. 그 중에 둘째가 중간에 한번 죽을 뻔한 고비도 있었고, 또 첫째가 심장이 안 좋아서 제가 심장병 약을 먹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밤새 뭘 해야 될 일 있으면 애동이를 집에다 맡기고 오는데, 애기를 이제 본 집에다가 맡기면은 포동포동 살찌워서 오는 것처럼, 갔다만 오면은 애동이가 막 털이 막 1cm씩 자라고 영양 상태가. 그래서 지금 엄마의 비밀을 파헤치려고 뒤에 미니 건조기 선물 하나 들고 가고 있어요. 이거는 저희 키링 인형입니다. 너무 귀엽지 않나 이거? 근데 진짜 애기처럼 나온다. 너를 쳐다보지 않아 놀래가지고. 10살 넘었는데 애기네. 아이고 이쁘라. 엄청 미끌미끌해 이 털이. 털이 엄청 부드러워. 어, 부드럽다니까? 햇빛이 나가잖아? 이게 막 누리알처럼 반짝거려. 특히 목 뒤가 여기서만큼. 자 이제 엄마의 뷔페식 사료를 살펴볼까? 아 이거는 너 로얄캐니 센서블인데 소화흡수에 제일 좋대. 너도 잘 못 보고 했는데 기호성이 좋아가지고 사료를 안 먹는 어류까지 잘 먹어. 그 다음에 이거는 그 간식 사료 알지? 조그마한 봉투에 들어있는 거. 파티믹스? 어 파티믹스. 근데 이거는 파티믹스 비슷하게 조금 요보단 좀 저렴한 거. 살짝 조금 부어놔 새거를. 그럼 애들이 그 냄새 맡고 막 밑에 거까지 먹어. 뭔 사료야 이거? 이거 수입품인가 봐. 좋은 거 먹이네. 그니까 이거. 얘는 왜 이렇게 우울해 보여? 몰라. 우리 애들 노인이잖아. 나보고 10살이면 노인이지. 이건 애들 써? 어른이었다. 그리고 이거는 그 뭐지? 초파처럼 턱이 있잖아. 팔걸이가. 애들이 이렇게 이케아 하는 걸 엄청 좋아해. 근데 계속 다 스크래치가 있어. 여기는 여름에 올라가. 벽에는 안 올라가더라고. 얘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이 스크래치가 얘한테? 안 작어. 이게 몸이 밑으로 쫙 찰떡같이 붙어갖고.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 막 쳐도 엉덩이는 바닥 맨바닥에 앉는 걸 싫어해. 차가워서. 사람 발매트지. 그렇지. 엄마는 시간이 날 때마다 모던하우스에 가서 고양이를 위한 깔개를 사온다. 바닥이 차서 맨바닥에 앉으면 안 된다나? 여기 먼지 뭉탱이 안 뭉쳐? 우리 집처럼? 내가 넌 줄 아냐? 이걸 일일이 하나씩 뛰려고 하면 안 되지. 작은 거는 놔두고 그냥 살아야지. 뭐야 아빠? 우리 커플티야 아빠? 으쌰. 저거 빨리 건조기 빨리 뜯어봐. 매일 돌돌이로 털 떼고 빨래하는 엄마를 위한 선물. 나라라라. 위닉스 컴팩트 건조기를 준비했다. 너 위닉스 알아? 위닉스 회사잖아. 뭐 재질도 이게 적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원래 큰 건조기 만드는 회사인데 거기서 만든 작은 건조기래. 이거 이사 갈 집에 놓으면 되겠다. 이거 뭔가 좀 더 전자제품 같이 생겼는데? 여기도 완전 똑같아. 이거 아까 고양이 거라고 하지 않았어? 진짜 저긴데? 진짜 그냥 건조기였지? 어 똑같은데 아니야? 그냥 건조기 똑같아. 저 소음이라서 그냥 여기다 놔도 된대. 그래? 베란다에 굳이 안 놔도 된대. 그럼 다행이네. 이거 엄마 고양이 거 이거 있잖아 이거 매트. 이거 15장 넣을 수 있어. 수건 15장. 진짜? 응. 이거 한번 넣어볼까? 아니 짐작은 할 수 있잖아. 이렇게 넣으면 15장 들어간다니까? 조용하네. 네모네모해서 사용 안 할 때 물건 올려놓기 좋았다. 제일 심플해서 좋다. 30만원대야 30만원대. 건조기가 없어가지고 건조기 100만원 넘지. 건조기 100만원 넘어? 그럼. 아빠가 들고 와서 흔들리잖아 지금. 229만원이야 최저가. 엄마 근데 이거 뜨겁지가 않아. 어? 그런가 보다. 온도 조절이 된대 얘는. 여기 필터 어디? 있거든? 어. 이거 지금. 오! 야 이거 방금 돌린 거야. 방금 돌렸는데 이 벌써 터. 야 그냥 이거 털 터는 역으로도 괜찮겠는데? 엄마 여기다 수건 돌려야 돼. 또 말리지 말고. 아니 여름에도 잘 말렸는데 지금 그냥 여기다 놓아놓잖아. 우리 라봉이 여기 한번 올라가 봐. 됐지. 아, 자기 어디로 가? 참네. 왜 이렇게 아빠한테랑 말투가 달라? 자. 야, 여기다 놓고 돌리고 안 할 때는 여기 올라가 있으면 되겠는데, 애들. 그러니까. 어, 나 이거 캣타워로 써라. 너는 캣타워 얘네들이 없잖아. 높은 데를 좋아하잖아. 어이구, 야, 폼 좀 봐. 높은 데 있으니까 은근히 좋은가 봐.
얘 밑으로 밀어넣어. 뭐 고양이 간식 창고 이제 마지막. 우선 여기도 있잖아 저기. 지금 당장 먹을 거 빼놓은 거. 맨날 다른 캔을 먹여? 이거 참치를 먹었으면 기억해 놓고 있다가 그 다음 캔은 이런 거 다른 거. 비린내 나는 건 싫어하고 이게 참치 캔까지 살코기 들어있는 거 있지. 추천해줘 그런 거. 이건 뭐야 ANF 캔? 어. 이것도 그냥 우연찮게 마트 사다 먹였는데 잘 먹고 이거는 진짜 최애. 최애? 어 왜냐면 그거는 고기 덩어리가 아니. 진짜 비싼 거더라고. 왜 이거 잘 먹어? 웰니스? 응. 어 비린내 안 나. 이거 고기야 고기. 로얄캔? 어 이거 로얄캔에서 나온 거. 이게 지금 보라색이잖아. 젤리 스타일로 나온 게 있어. 그것도 엄청 좋아해. 요즘에 사람 음식은 단 컵. 사람 음식은 없어. 어 이것도 잘 먹어. 이거는 가끔가다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 똑같은 거 먹으면 그렇잖아. 그러니까 한 번씩 주고. 이게 알지 이게. 이게 약간 뭐지? 죽처럼 돼 있는 거. 알맹이 있고. 엄마는 그때그때 애들이 잘 먹는 걸로 이마트에 가서 사온다. 참 부지런한 사람이야. 내가 얘네들 먹여보니까 좋아서 막 먹어. 그 다음 주에 주면 얘가 갑자기 내가 언제 이거 좋아했어? 그런 식으로 아예 안 먹어버리는 거 있지. 얘네들 돌아가면서 줘야 돼. 계속 바꿔서. 그 지방종 간단한 수술이잖아. 근데 그거 뛰러 갔다가 큰 코 다친 거야 얘는. 최대한 다 떼어냈거든? 그러니까 너무 많이 떼어내니까 공간이 거기 막 비잖아. 이게 물기가 생기는 거야. 근데 알지? 스테로이드를 오래 복용하면 부작용 생기는 거. 얘는 당뇨가 온 거야. 급성 당뇨가. 갑자기 막 걷지도 못하고 거의 막 죽기를 직전이었어. 진짜 꼬리까지 살이 다 빠지더라. 아무것도 안 먹으려고 그래. 너무 아프니까. 그래가지고 막 물도 주사기로 쏘고 어거지로 입 벌려서 막 티스푼으로 먹이고. 내가 막 살려달라고 그랬지 선생님한테. 날마다 내가 쫓아갔다니까 병원을. 내가 볼 땐 그래서 사는 거 같아. 어! 엄마가 모래를 갖고 갔어. 왜냐면 집에 익숙한 냄새에 그걸 확 느끼게 해주려고 매트 딱 깔아주고 끼니 때마다 세 번 갖고 캔이랑 뭐 사료 들고 가가지고 다 먹였어 이렇게. 엄마가 떠서 먹였어 티스푼으로. 어거지로 먹여가지고 살아났다니까. 근데 이렇게 발그망득한 표정을 짓고 있어. 예? 배은망득해? 오빠 했어 지금? 어! 모질이. 근데 귀여워. 얘가 그 퇴원하고 나서 한참 있다 좀 상태 좋아져서 병원을 검진하러 갔는데 그 병원 간호사들도 그러더라고. 뭐 얘 털이 엄청 좋아졌어요 막 이러더라고. 했어 이거 아빠. 아니 왜 이렇게 딱딱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아주 갈수록 더 커지네? 아니 도대체 모르는 목적이 뭐야? 엄마 이거 케이스도 있는 거 알았어? 지금 뿌듯해하고 있다고. 아이들 고양이 키울 때? 쟤네들이 나이가 들면은 뛰질 못해. 높은 데서 아래로. 어 맞아. 그 높은 사다리 같은 건 다 없앴어. 그 장롱 같은 건 못 올라가게. 잘못 뛰어내리면 다리를 쩔뚝거리더라고. 그래서 나이 먹으면 그 관절염이 온대. 제일 편안하게 해줘야 돼. 새로운 고양이를 데려온다던가 이런 거. 어 그런 건 절대 안 돼. 하지만 애동이는 가끔 숙박을 하잖아. 걔는 조금 애들이 이제 포기했어. 그거 항상 관심을 좀 많이 가져줘야 돼. 그냥 잘 논다고 놔두면 안 되고 자고 있어도 좀 건드려보고 좀 움직이게 해줘야 돼. 애들이 나이 먹으니까 잠만 자더라고. 계속 쓰다듬어주고 만져주고 막. 나는 말도 엄청 시켜. 얘네들한테. 엄마! 어? 건조기 써봤어? 써봤지 당연히. 어제 누는 거 알지? 응. 햇빛 거의 하나도 안 쬐고. 그런 다음에 빨래가 진짜 안 말라. 싹 돌렸지 건조기로. 나야 너하고 좀 틀리지 않냐? 너는 완전히 온 집안 물건에 털이 다 달라붙어 있잖아. 갑자기 나를 욕해! 그래도 내 눈에는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건조기 돌리니까 털이 나오더라 꽤. 그러니까 네가 뭐 털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랬더니 진짜 그거는 좋은 거 같더라고. 곰팡이 냄새가 무슨 냄새 나잖아 왜. 그래 냄새 난다니까? 내가 저번에 냄새 난다고 했잖아. 맨날 선풍기로 말리고 있잖아. 아니 엄마는 원래 그럴 때 쓰려고 더 필요로 했어. 고양이를 키운다거나 댕댕이를 키운다거나 그 관련 시간이 더 없잖아. 말리면서 털도 다 빼주고 일석이조지. 아봉이가 수분이만 나오면 털은 막 타고 들어가더라 그 안으로. 건조한 느낌이나 그 따뜻한 느낌? 그게 되게 좋은가 봐. 얘는 털을 다 떼게 해놓고 털을 또 다 묻혀버리네. 근데 어쩔 수 없어. 나는 고양이 위주로 그냥.